안녕하세요. 상상댄입니다. 2023학년도 2024년 졸업 영상, 인트로, 영상 편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안내 드릴게요. 올해는 총 3가지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는 네이밍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블로그가 아닌 티처빌 쌤동네에 올렸습니다.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두도록 할게요. 먼저 올해 준비한 전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고 매년 선발이 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는 겨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매년 선보였던 문구와 더불어 올해는 새로운 문구를 담은 버전 두 번째도 같이 준비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은 드라마 학교 스타일의 로고 형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드라마 학교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작년까지 사용하던 디자인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졸업이라는 아쉬움이 담긴 컨셉에 어울리도록 TV 브라운관에서 나오는 듯한 효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철부지 코올릭의 성장 디자인입니다. 귀요미귀요한 캐릭터들의 성장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연필 타이포 디자인입니다. 그동안 잠깐 선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올해 등판을 했습니다. 길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줄넘기를 하고 있는 귀요미 스타일 디자인입니다. 이런 심플하면서도 귀요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기존에는 음악과 효과음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좀 효과음을 넣어서 더욱더 실감나는 영상이 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상 편지인데요. 기존에 그래픽 위주의 영상 인트로를 준비하다 작년에 처음으로 영상 편지 스타일의 작업을 추가로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그 두 번째 버전의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요. 올해의 영상 편지의 경우는 다른 여타의 영상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스타일로 준비해보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곳을 함께 택시를 타고 다니며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을 그린 컨셉입니다. 여행 속에서 보게 되는 주변의 것들 속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영상편지 쇼츠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쇼츠 5종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디자인들이 어떻게 패키지별로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1은 겨울 이야기 1종, 브라운관 학교 로고 디자인, 철부지 코올리게 스타일 디자인, 영상편지는 FHD 버전의 사이즈로 작년과 올해 버전 2종을 준비했습니다. 소스로는 유튜브 효과음이 포함이 되고요. 레벨 2는 레벨 1의 패키지에 올해 제작한 겨울 이야기 버전 2까지 총 2종과 줄넘기 귀요미 스타일 디자인, 연필 타이포 디자인이 포함되고요. 영상편지는 4K 사이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가 없는 영상만 있는 파일도 같이 드립니다. 백그라운드 영상 파일만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텍스트를 쓰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 3의 경우는 올해 처음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제작한 디자인에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로 수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가 그 많은 분들을 각각 수정을 해드릴 수는 없어서요. 제가 디자인한 졸업 영상 인트로에서 혹은 영상 편지에서 꼭 선생님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제작하고 싶으신 경우, 그리고 폴라로이드 디자인에 아이들의 사진을 넣고 싶으신 경우 줌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선생님이 넣고 싶은 텍스트를 넣어드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을 제가 직접 넣어드리는 패키지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작년과 유사한 레벨 1의 경우 올해는 1,5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무료는 아니지만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